GDP 관련된 용어들을 몇 개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국내 총생산이라는 GDP가 있고 국민 총생산이라는 GNP가 있어요. 어떻게 다르냐면 이건 국내, 국경 안에서 총생산된 걸 말하는 거고 이 국민 총생산은 우리나라 국민, 국적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예를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 뭐 들어와 있는 그 외국인 노동자들 또는 LG 트윈스의 뭐 용병으로 들어와서 뭐 지금 야구선수 뭐 야구 활동을 하고 있는 뭐 윌슨이나 이런 사람들은 외국인이잖아요. 그치만 우리나라에서 소득을 벌기 때문에 GDP에는 포함이 돼요. 그런데 손흥민이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 이런 건 GDP에는 들어가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경 안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기 때문에 손흥민이 벌어들인 돈은 GDP에 포함되지 않아요. GDP의 문제점은 외국인 노동자권 다 들어갔는데 어차피 이 사람들은 돈 벌어서 외국으로 나갈 건데 손흥민은 돈 벌어서 우리나라 들어올 건데 GDP는 우리나라 안에서 생산된 소득만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GNP라는 걸 만들었어요. GNP는 우리나라 사람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거 걔네 어차피 다 가져갈 건데 그거 빼고 외국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벌어들인 거 혹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벌어들인 거 그것만 한번 계산해 보자 라는 게 GNP예요. 이 GDP와 GNP를 비교하는 문제가 최근 얼마 전에 농협은행에서 기출이 되었었습니다. 이 두 개의 개념 뭐 간단하지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을 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다음은 명목 국내 총생산과 실제 국내 총생산입니다. 제가 빨간 글씨로 적어놨는데 명목 국내 총생산은 말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라는 뜻이에요. 물가 상승분을 제거하지 않은 거고요. 실제 국내 총생산은 물가 상승분, 가격 변화분을 제거해서 순수하게 생산량, 순수하게 가격 변동돼서 GDP 는 거 말고 생산량이 얼마나 늘었어? 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실제 국내 총생산입니다. 이건 예시를 보면 아마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예시를 한번 볼게요. 실제로 2018년도에 신한은행에 기출되었던 문제입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먼저 명목 GDP를 구해볼게요. 명목 GDP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대로 구하시면 돼요. 그냥 눈에 보이는 그대로. 17년도 어때요? 총 그해 생산된 양이 100이고 그해 총 생산된 가격은 평균 가격이 100이었대요. 그러면 17년도의 명목 GDP는 만이 돼요. 18년도의 명목 GDP는 어때요? 생산량은 똑같이 100인데 그해 평균 가격이 200이었대요. 그러면 18년도의 명목 GDP는 2만이 돼요. 그런데 실제 GDP는 기준년이라는 가격을 기준년을 딱 정해서 그 가격이 변동이 없다고 가정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17년도를 기준년도라고 정했어요. 그러면 17년도의 실제 GDP는 그의 생산량인 생산량 100에다가 기준년의 가격 100을 곱해서 만으로 계산해요. 그런데 18년 실제 GDP는 생산량, 그해 생산량인 100에다가 기준년인 2017년도의 가격 100을 곱해서 똑같이 만으로 계산해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명목 GDP를 보면 17년도는 GDP가 만이고 18년도는 GDP가 2만이야. 우리나라 생산 되게 많이 늘었나 보다. 고용도 많이 늘었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물가만 오르고 생산량은 그대로예요. 그냥 똑같이 생산한 건데 물가가 올라서 사람들 부담만 커져가지고 그냥 GDP가 오른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서 기준년도 가격을 기초로 생산량이 같으면 GDP도 같게 만드는 게 실제 GDP예요. 실제로는 어떤 게 더 효과가 있을까요? 어떤 게 더 보기가 좋을까요? 물론 물가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생산량이 얼마나 늘었는지, 고용이 얼마나 늘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생산이 증가했는지 그거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더 많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이 경제성장률 지표는 실제 GDP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준연도 가격은 2000년도를 기준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GDP가 몇으로 올해가 GDP가 예를 들어서 100으로 나오고 작년 GDP가 80이었다라고 하면 2000년도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생산량이 이렇게 늘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2000년도를 기준년 가격으로 해서 그 가격의 생산량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실질 GDP를 매년 발표하고 그 실질 GDP를 기초로 경제 성장률을 발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